부드럽고 구수한 아욱국. 장을 부드럽게 해 변비에 좋고 씨와 뿌리, 잎 모두를 한방 재료로 쓰는 귀한 야채랍니다. 샐러드 마스터 냄비로 요리하면 재료 속의 영양분이 열이나 수분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귀한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에 더 잘 어울립니다. 재료는 아욱 300g, 마른 새우 4분의 1컵, 대파 2분의 1뿌리, 붉은 고추 2분의 1개,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약간, 다시마 육수 5컵이 필요합니다. 야채 손질하기. 아욱은 줄기의 실 같은 껍질을 벗겨낸 다음 손으로 주물러 씻고 푸른 물을 뺀 뒤 찬물에 두세 번 헹궈두고 대파, 붉은 고추는 어슷하게 썰고 고추씨는 털어두세요. 마른 새우 준비하기. 마른 새우는 머리, 다리, 꼬리를 떼어내고 체에 담아 흔들어 티끌을 없앤 뒤 젖은 면보로 먼지를 살살 닦아두세요. 국물 끓이기. 냄비에 손질한 마른 새우를 넣고 불량의 다시마 육수를 부은 뒤 채 된장을 곱게 풀어넣고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손질한 아욱과 대파, 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담아내기. 한 소끔 끓여 아욱이 부드러워지면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잠깐 더 끓이다가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춰주세요.